쉬운 팔자라는 건 아니지.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간단한 거는 나와 같은 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 우리 친구분이 특히나 친정, 그러니까 엄마, 외가 쪽으로 굉장히 내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 되게 힘들 거거든요, 지금. 남들 거는 잘 보고 잘 느끼면서 본인 거 정작 본인 거를 못 봐. 그러니까 힘든 길을 택해서 힘들어지고 있거든. 돌아가신 분들도 가까운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한 5년 이내로 집안에 초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관제라고 하지. 소송 같은 거뭐 이런 게 관제수 좀 있어 보여요.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니까 다 힘들겠지만, 유독 힘드셔야 돼.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 위쪽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 부산이에요. 부산이? 네. 나 부산에도 법당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남구 대연동. 부산에는 부모님만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서울에 살고 있어서, 계시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 외국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이거를 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관제 수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쪽 가고자 하는 그 미국 측하고도 뭐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숙소부터 해서 거주부터 해서 뭐 소득부터 해서 다. 근데 계속 그게 충이 나는 형국이니까는 맞아요. 가고 싶어도 아마 힘들지 싶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말씀하신 숙소 문제가 가장 크고, 이제 월급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적고 한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투자처럼, 그래, 내가 이거 경험을 쌓아서, 왜냐면 저는 계속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가르치고 싶은 이런 꿈이 있어서, 그래, 이번에는 조건이 안 좋지만 내가 가서 경력을 쌓으면은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번 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던 건데, 딱 말씀하신 그 집도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가는 쪽으로 제가 약간 내 돈을 더 내더라도 내가 이제 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에 뭐 다른 기존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네가 살기 나름이지만 아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살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의 운을 봐주고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더 들어보지도 않고 답을 줄수 있는 거는, 금년에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움직이더라도 내년에 움직이시라고 권하고 싶어. 왜냐면 우리 친구분이 2년 전, 3년 전부터 지금 되게 힘들게 오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애를 마지막 끈으로, 희망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더 죽을 수가 있거든. 지금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도와줄 벗이라도 있고, 뭐, 혈연인 관계들도 있지만, 그 말리타국에 가가지고, 글쎄. 그냥, 우리 지금 뭐야, 손씨라고 했잖아요. 본인한테는 금년에 3, 4년 지금 되게 힘든 형국에 금년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인이 삼지라는 것도 아실 거고, 또 거기에 재작년부터 7성준이 들어오는 건데 46부터 운이 먼저 치고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운도 넘쳐 있고 삼재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코파이 하나 사 갖고 오셨는데, 이 돈도 정말 아까울 정도로 본인이 금전적으로 지금 힘드신 여건이거든. 근데 이런 여건이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내 운이 너무 사납고 안 좋으니까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거거든. 그런 시간에 한국에 있어도 어려운데 외국을 간다? 더 힘들어질 거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왔다면, 답을 드린다면 내년에 가죠. 내년 양력으로 2월 달에 움직이시죠.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단해.
내가 지금 본인이 입고 있는 이 상의에 악취나는 게 묻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물티슈로 닦아도 냄새는 나.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묻은 거 닦을 수는 있지만 냄새는 난다고. 그럼 어떻게?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운세가 지금 우리 친구한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운세가 지나가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허리띠 좀더 졸라매고 답답하더라도 또 다른 조금 뭐 아르바이트가 됐건 뭔가를 하시더라도 금년은 그냥 한국에 계시고 내년 2월 달쯤에 움직이셔. 그럼 내년 2월부터는 조금 괜찮아지나요? 내년엔 그래도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좋아져. 근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셔? 부모님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가는데 이제 아빠도 오빠가 50? 네. 50이면 갑인생이고 부모님 연세 아빠가 49년 70. 소띠셔? 양띠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소띠, 엄마가 소띠. 엄마가 54년생. 54년생? 네. 엄마는 아니, 그럼 말 49년생. 49년생, 네. 엄마는 소띠, 아버지는? 양띠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네, 80 하나시네. 그래서 되게 두분다 되게 건강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두분다 갑자기 확 그리고 부모님 자체가 지금까지 뭐랄까, 정말 안 받는 분이 평생 살고 계신 거거든. 나름대로 뭐 노인네들이 그나마 그래도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아서 그런 안 좋은, 안 맞아, 궁합적으로는. 맞아요. 두분 항상 싸우세요. 근데 네. 그나마 아들을 낳아서 그 기운이 많이 이렇게 줄어서 그나마 평생 살고 계시는 건데, 내년에 아버님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걱정이 제가 내년에 또 자다가 아버님이 혹여라도 좀 잘못되고 안 좋아지시면은 3년 내로 어머니까지도 안 좋아지시는 형국이거든. 근데 나는 우리 친구가 미국을 글쎄 갈수 있을까 싶네.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어. 내가 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근데 아프시는 정말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아버님이 거의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를 떠나실 것 같이 보여지거든. 그건 뭐냐면은, 그 집안 장남 사주에 보면은 부모의 명이 있는데, 오빠, 딸은 딸 자식은 별개야. 오빠로 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아. 아버님이 아마 뭐80 하나, 내년에 82 되시면서 내년 갑진년을 만나시는데, 크게 충을 맞는 형국에, 또 아들한테는 운이라는 게 치고 들어가는 형국에, 이 자식들의 안 좋은 기운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부모님을 향해. 그래서 내년에는 아버님 당신 개인적인 운세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자식들의 그 기운까지 받는 형국이라 아마 내년에는 아버님이 부서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글쎄 아홉 집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미국 가서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이제 건강하신데 제가 봐도 갑자기 그 아까 내가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친구도 어머니 쪽으로 굉장히 강해서 평범하지 못하게 사는 외국 하기 우를 일은 좀 우리.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예견하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 네,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기가 많다고 내가 저도 얘기한 건데, 아버님이 내년엔 너무 위험하셔. 위험하셔. 그러면 좀더 건강하게 사시게 뭐 제가 할수 있는 뭐게 우리는 하는 게, 왜 무당들이 하는 게뭐 이런 유튜브에다 굳은 얘기 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오빠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그런 쪽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갖다가 살아있는 뭐 닭이나 이런 짐승들이 아버지 안 좋은 기운을 가져가면서 아버지는 또몇년 늘어나시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건 한번 오빠하고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래저래 내년에 미국, 외국 가는 거는 글쎄 부모님들이 그렇게 걸려서 우리 친구가 조금 그래 보이네. 그게 일단 본인의 운세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네.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본인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근데 용띠로 보면 금년 48이거든요. 내년이 49인데 나는 우리 친구가 50까지 참고 견뎌라 하고 싶어. 지금 힘들잖아. 그치? 네. 근데 금년보다 내년이 분명히 나아. 또 내년보다 내후년이 나을 거고. 근데 내가 우리 친구가 정말 괜찮고 좋아진다. 그거에는 본인 나이 50이라는 거지. 이해가? 네. 3, 4년 되게 힘든데 분명히 내년은 좀 나아. 금년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근데 그럼 내년이면 49이잖아. 네. 근데 자기 정말 운세 좋아지는 건 50부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 빠져 하지 말라고. 어찌됐든 이렇게 흘러왔거든. 왔거든. 그리고 아까도 내 서두에 그런 얘기했지. 다 있는 거는 정말 잘 봐주고 잘해. 근데 네. 본인 거를 지금 본인이 너무 못 봐서 그러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시간들도 다 해결이 다 되고 있고 또 세월에 장사 없는 거야. 아버님도 힘들게 이제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아버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이제 촛불이라는 게 다 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효라는 거 뭐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최고겠지만 그거는 이제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하고 그런 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무속적으로 한번 기대어도 봐도 되고 또 뭐 종교가 다른 쪽이면 그런 쪽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도 같은 거 좀 더 드려봐도 되고. 근데 우리 친구가 미국이나 외국 가는 건 내년 2월쯤 움직이는 게 맞는데 2월 지나서 5월 이전에 분명히 좀 안 좋은 일이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되실 것 같아. 아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친구가 느끼고 있는 건 내 입에 나한테 내 입에 확답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벌써 느끼고 있거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냥 믿음 좀 갖고 살아. 종교 좀 갖고 살고. 집안 내력이 강해. 가톨릭도 잘 맞을 거야. 네. 그리고 참 독특하잖아. 48인데도 이렇게 예쁜데 시집도 안 가고. 그 저는 언제 시집 갈까요? 저는 왜 애도 없고 이렇게. 아 시집을 안 가는데 애가 있으면 어떡하는 그러니까, 거야? 애를 이제 못 낳을 것 같기도 하고 낳고는 싶은데. 근데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근데, 진짜.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본인의 사주가 높거든.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눈이 안 들어와. 뭐 스펙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그냥 모든 면이 본인이 기준이 높아. 근데 남들이 봤을 땐 대도 않는 기준이라고 지가 뭔데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가장 큰 거는 내가 저 사람을 남자로서 호감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났거든. 네. 아까 얘기했지. 50부터 시작이라고. 아예 안 나오면 어때? 응? 그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계속 너 우리 죽으면 너 혼자서 어떡할래? 너 오빠는 너네 가족, 오빠는 가족. 걱정하지 말라 그래. 50에 간다 그래. 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님이 더 계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엄마는 보시겠지. 50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모여서 48년 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이 놓지 않은 근성을 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경우는 좀 그래. 거의 네. 반평생을 갖다 고집스럽게 살았잖아. 부모님은 이리 가라는데 자네는 이리 가고 살아왔거든. 그리고 또 세상이 모두가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별로고 이게 좋다는데 꼭 별로인 쪽으로 오면서 살아온 거거든. 네. 이걸 변하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은 내려놓으라는 거. 조금은 좀 부드러워지라는 거. 너무 강한 게 자네한테 흠이야. 고집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아집이고 결단력이고 뭐 그런 거겠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거든. 조금만 사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오늘 처음 이렇게 무료점사 보면서 이 초코파이 하나 이거 정말 배려거든. 이렇게 모든 일에 배려할 줄 알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아는 사람이거든. 조금만 여기서 더 부드러워지면 본인 삶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지만 힘들었지만 내년은 훨씬 좋고 정말 내후년 25년도면 이제 50이 되는 해잖아. 아마 자네 인생에 아마
뭐랄까, 보상 되는 해가 그때쯤일 거예요. 힘들게 고집스럽게 아프면 아프다고도 얘기 안 하잖아. 돈 필요하고 뭐 한데 부모님들한테 오빠한테 손 벌리기도 수 있는데 그거 못 하잖아. 그게 스스로 그게 끼니 거르고 내가 참고 배고름을 내가 앓는 거보다 나 조금만 그냥 도와주세요 이래서 먹고 힘내서 일을 하는 게더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 원을 받았으면 내가 나중에 3만 원 주면 되잖아. 왜 그것까진 생각을 못 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내 스스로 비굴해지는 거고 걱정시키는 거고 걱정시키는 거보다 응? 내 딸이 가뜩이나 마른 게더못 먹어서 말라지는 거보단 그게 더 나은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 조금만 내리고 그리고 병진생이거든 본인이 정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아쉬운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라고. 그걸 얘기 안 하고 꾹꾹 참고 있는 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의 솔직함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말 한마디가 하면은 많은 걸또 얻게 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얘기했잖아. 금년보단 내년이 낫고, 내년보단 정말 내후년은 50이 정말 좋은 거고.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제 사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을른 거보다 내 운세가 너무 사납다 보니까 공부해야 됨을 알아. 공부가 안 돼. 맞아요. 책을 펴놨는데 안 들어와. 그게 바로 그게 안 좋은 기운이 자네를 혼빡 씌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무기력이 되는 거지. 게으른 게 아니라 무기력이 되는 무기력해. 거야. 그게 2년, 3년을 걸쳐 오니까 정말 더 무기력해진 거거든.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뎌. 저는 내가 그래도 나도 아직까지 나이가 막 이제 내일 모레 쉰인데 아직까지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좀 다른 집 자식들은 굉장히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도 효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해주셨는데 용돈도 제대로 못 아버지한테 드렸어. 사랑해요. 그런 말좀 잘해. 그거를 못 했어요. 니네 아버지는 정말 아들도 아들인 거 아들보다 자네를 더 이쁘게 귀하게 여겼거든. 근데 너참 못된 딸이야. 그런 측면으로 보면 맨날 아빠한테 틱틱거리긴 하고. 근데 그런 아빠가 이제 내년이면은 틱틱거릴 때도 없어. 저쪽 방에 가면은 내 부모님 영정 사진이 있거든. 영정 사진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았지? 지금 뭐 내가 여력이 돼서 아빠는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이렇게 이건 못 하더라도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정말 부모님이 난 그런 신기한 일을 난 지금도 무당으로 18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정말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더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거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뭐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빠분하고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솔직히 그 비용이 다 문제야. 비용이. 비용이라는 게그 들어가는 게 문제니까 어머니도 어딘가 내가 보기에는 절을 다니시는지 정성을 들이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도 어머니도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 데 찾아가서 상담하셨으면은 아버님에 관해서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한번 가족끼리 한번 의논 한번 하죠. 아무튼 금년은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더라도 내년에 움직이고 근데 내년에 움직이더라도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본인이 한번 나가면 그래도 3년이고 최소한 5년이고 이 정도는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서 본인 삶을 갖다가 또 계획할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이 잘 계셔야지. 네. 그만한 그게 아마 숙제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힘내.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좋고. 자네 정말 내가 이제 좀 사는구나. 자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시점은 네 나이 50. 그래봤자 내일 모레면 49이야. 그치? 이제까지 48년 힘들었는데 뭐 그까지 그 2년 먹고 기다려? 2년도 아니지. 1년 이제 1년하고도 3개월 남은 거겠지. 힘내요.
알았지? 아, 네.